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진행자인 김서영 양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진행해서 여러분들께 소식들 알려드릴게요. 자, 이 시각 현재 암호화폐 시장 보고 계십니다. 코인360페이지인데요.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승하고 있고요. 간간이 붉은기가 눈에 띄긴 합니다만 초록불이 더 크게 지배하고 있는 상위권의 시장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조금 붉은기들도 짙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 상승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뒤를 이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은 좀 상승종에 치우친 혼조세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본 시장가치 2,707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6%고요.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10위까지 암호화폐들 중에서 내리는 것들 리플, 이오스, 비트코인 SV입니다. 자, 10위 안에서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고요. 트론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죠.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대부분 상승하고 있고요. 내림세 보이고 있는 코인들 내림세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붉은기들도 조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소의 거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역시 바이낸스가 1위를 지켜내고 있지만요. 24시간 동안 거래량은 대부분의 거래소들 상위권에서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바이낸스 2% 정도 거래량 줄었지만요. OKEX 25%, 디지피닉스 8% 정도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27위까지 내려갔고요. 거래량 24시간 기준으로 37% 하락입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1% 오른 1,036만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이더리움 32만원선 기록하고 있고요. 자, 빗썸 같은 경우는 비트토렌트부터 비체인, 퀀텀 등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들도 있지만 아래쪽으로 내림세 보이고 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반반 정도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비트에서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 업비트에서는 빨간불 오르고 있는 것보다는 파란불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업비트의 분위기는 조금 더 침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오스가 거래대금 제일 많습니다. 7% 하락이고요. 비트토렌트 7%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트론도 16% 강세입니다. 자, 오늘장의 주 이슈들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이니스트의 기사로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6월 1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8,500달러를 다시 넘어서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시장에서는 이번 주 초에 가격 후퇴가 더 심한 하락 반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일단 진정시킨 상태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거래소로 알려진 비트스탬프에서도 비트코인 8,540달러를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 1년 만에 최고가인 9,000달러를 넘긴 이후에 나온 하락 그 뒤에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 등은 8,000달러까지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견한 바가 있었는데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기꺼이 다시 투자에 뛰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트레이더 겸 투자자인 조씨라고는 비트코인이 8,200달러 이상은 지켜야 안정권에 있다 라고 본 바가 있는데 어쨌든 가격은 8,200달러를 훌쩍 넘긴 8,500달러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트워크 해시율, 거래량, 블록 규모 등을 포함한 지표들이 모두 지난 2주 동안 사상 최고치 또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더 높아진 상태인데요. 이런 지표들에 비해 비트코인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향후 강세장이 가능할 경우 2017년 말에 비해서도 더 성숙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이토로 증권에 비치된 비트코인 금액 규모, 예치된 비트코인 금액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자, 마티 그린스펀 이 회사의 최고 시장 분석가죠. 현재 시간 수요일 고객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13% 증가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5월 4일부터 5월 18일 사이에 미 달러화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50% 이상 오르면서 고객들이 이 랠리에 편승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DRL 분석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1000에서 1만 비트코인을 보유한 비트코인 주소가 9개월도 안 돼서 약 45만 개가 더 축적이 돼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39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DRL은 지난해 12월 15일 비트코인이 3,200달러 바닥을 친 이후 비트코인 보유자 수가 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암울한 세계 경제 전망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미중 무역 전쟁이 투자자들의 위험 심리에 걸림돌이 되면서 사람들은 전통 시장에서 비트코인 쪽으로 돈을 옮길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블록체인닷컴의 게리 킬레만 리서치 본부장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비트코인이 중국 위안화와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상관관계라면 역의 상관관계겠죠. 결론은 중국과 미국이 손해를 보는 반면 비트코인은 무역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내렸네요. 자, 노블브리지 웰스매니지먼트의 파트너인 티론 론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믿을만한 자산으로 인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보카도와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 다소 의문이 드는 기사죠. 비트코인과 아보카도의 인구 통계를 보면 밀레니얼이 정말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사업가 젠 주스콧이 트위터에 비트코인과 아보카도 가격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부인할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남겼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자, 앞으로 1시간 동안 미국에서만 2,100만 개 이상의 아보카도가 섭취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은 매년 멕시코로부터 17억 파운드의 아보카도를 수입하는데요. 이것의 대부분을 먹는 게 바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얼이 비트코인과 아보카도를 하나로 묶는 공통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확실히 그들의 아보카도 토스트에 대한 사랑이 너무 전설적이어서 이들이 주택 보증금을 위한 저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아보카도를 건너뛰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먹는 걸 참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까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9년, 런던에서는 67년치라고 하는데요. 코인댄스가 제공한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인구 통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커뮤니티 참여의 57.69%가 밀레니얼 세대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멕시코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6월 10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5%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는데요.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아보카도의 약 75%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먹고 있다는 것을 비춰봤을 때 자, 밀레니얼의 아보카도 토스트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에게는 이런 무역 장벽이 분명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는 웃지 못할 분석입니다. 오늘 장에서 트론과 비트토렌트 동반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트론이 20% 가까이 오르는 급등의 배경에 대한 기사 CCN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트론의 저스틴 선이 6월 3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대단하고 놀라운 뉴스를 공개하겠다라고 한 뒤 트론 가격이 20% 이상 급등해 온 건데요. 이번 주 초에 저스틴 선은 트론과 밀접하게 관련된 비트토렌트와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서 70%가 거의 완성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예상, 기대감만으로 가격이 올라온 감이 없지 않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시 트론 가격이 20% 이상 급등하고 있고 비트토렌트 토큰도 10%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트론은 최근 한 달 사이 56%의 가격 인상을 포함해서 90%나 올라온 상태인데 트론의 저스틴 선이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한다라는 칭찬도 받고 있지만요. 일각에서는 저스틴 선이 탈중앙화에 맞지 않게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오스 소식까지 살펴볼게요. 이오스 최근 가격 움직임이 범상치 않은데요. 오늘은 업비트를 기준으로 좀 하락하고 있지만요. 최근 가격 상승이 좀 지켜봐와졌던 그런 코인입니다. 이오스 블록체인 빌더인 블록원이 현지 시간 6월 1일에 흥미로운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발표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은 역시 기대감에 이오스를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입니다. 특히 이오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이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거래소들의 상장이 될 때마다 가격이 급등해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오스의 지갑이나 분권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발표가 이어질지 일단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크립토의 기사를 보고 계신데, 지크립토는 올 여름 이전에 이오스가 12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오스 7달러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일요일 아침 시장에 이슈가 되는 뉴스들과 코인들 짧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이 감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6월 2일이지만 또 6월 초에 다시 인사드리니까 저희도 더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컨텐츠들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다시 힘차게 월요일 아침을 알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